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이렇게 있는데 인간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영인체가 있습니다. 영인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몸이 있습니다. 몸. 이것도 역시 육신과 몸이 좀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뭐가 있냐 하면 동물은 수성이 있죠. 수성. 그 짐승의 성격. 그 짐승 숫자. 짐승의 성격이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 신성. 그 다음에 인간은 뭐가 있냐면 인성이 있어요. 인성. 인성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 인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요 본능이 있고 본능. 이 영인체라고 하는 요 마음엔 생심, 생심이라는 이 본성이 있어요. 본성.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능 이거는 뭐냐 하면 의식, 주, 성, 재욕. 이거 욕망, 욕망. 욕망. 이건 언제나 언제나 이기적이죠. 항상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언제나 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요 마음이 뭐냐 하면 수성과 같다 이 말이야. 수성. 짐승하고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먹는 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입고 싶고 나 중심이죠. 매사에. 그런데 이 영인체는 뭐냐 하면 미진선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의로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랑. 석가모니는 뭐라 했어요? 자비. 공자님은 덕. 노자는 도. 이거 다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 타가 아니면 이 마음이 안 나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타적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냐면 신성한 거예요. 신성. 그러니까 인간은 신성과 수성을 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양면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동물이 있는데 타락이라는 게 뭐냐? 타락. 타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 타락. 이 타자가 뭐냐면 타락이 떨어질 타 떨어질 락자거든요.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수성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야. 수성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신성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전부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 전쟁, 투쟁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왜 불화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뭐예요? 신성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야. 수성에서 이거를 주관하고 이거 신성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다 뭐야?
전부 수성을 억누르는 거라. 수성. 수성을 억누르는 거니까 뭐예요? 금식한다, 철야한다, 혹은 뭐 헌금한다, 금욕한다, 무소유한다. 전부 다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이 본능을 내가 억누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고 욕망은 좋은 거예요. 과욕이 나쁜 거지. 예. 식욕은 좋은 거예요. 과식이 나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성을 가지고 수성을 주관하면 다 좋은 거야. 주관을 하면, 돈에 주관받지 않고 돈을 주관하면, 돈은 의의 수단이 돼요. 사랑을 위한 수단이 돼요. 돈에 주관받으면 돈이 목적이 되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지. 아, 불을 주관하면 불은 없으면 안 되잖아. 불에 주관당하면 화재가 나서 타 죽지. 불이 종자가 뭐 화재날 종자가 따로 있고 무슨 밥알 불이 따로 있습니까? 아, 태풍이 뭐 바람이 나쁜 종자요, 그게? 미풍은 좋은 바람이고 태풍은 나쁜 종자가 나빠? 바람이 종자가 나쁜 게 아니고 홍수가 물이 나쁜 게 아니고 물을 주관 못하면 다 나쁜 거야. 천사를 주관 못해서 천사가 사탄 됐지. 천사가 나빠서 나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관하지 못하고 여기에 주관 거꾸로 이걸 주관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욕망이 참을 주관해 버리니까 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타락은 신성에서 수성으로 추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신성에서 수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생각. 인간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신성,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생각이라는 거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가질까,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지. 그건 본능이지,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요 동물은 뭐래요? 병립을 하지, 병립. 동물은, 인간은 직립을 하지, 직립. 직립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 모든 동물은 병립을 해요. 모든 동물은 기어다니죠. 그죠? 서질 않아요. 모든 동물들은 머리를 가지고 언제나 시선이 땅을 살펴요. 땅을 살피는 것은 뭐냐면 먹을 걸 살피는 거예요. 먹이를 살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저 하늘 높이 날지요. 하늘 높이 날면서도 땅만 살펴, 땅만. 땅만 살피는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나,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배만 채우면 돼. 짐승의 머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머리지. 머리를 채워야 될 게 없어요. 그 모든 동물은 병립을 한다. 병립을. 인간은 직립을 해. 직립을 해서 뭐 하자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인간은 하늘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죽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항상 하늘을 대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머리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는 머리를 채우게 있는 거지 배 채우게 있는 게 아니야. 그 머리를 채우는 게 뭐예요? 사랑을 채우고 진리를 채우는 거지. 철학을 채우는 거지. 왜 사나? 왜? 왜를 채우는 거란 말이야. 왜 사나? 왜 죽나? 왜 태어났나? 나는 왜? 나는 어떻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채워가야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게.
인과 타락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은 직립의 인간이 병립의 인간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야. 인간이 산다는 게 전부 뭐예요? 의식주, 성재욕, 이 호의호식. 이걸 어떻게 좀 남보다 잘해놓고 살까? 잘해놓고 살까? 여기에 평생을 다 몰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병립인간이라는 거야. 병립인간. 직립이 아니고. 수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수성을. 이 수성을 가지고 사니까 불화가 끊일 수가 없지. 형제지간도 불화하고 부부지간도 불화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죠. 신성에서 수성으로 떨어져 버렸다. 직립에서 병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짐승들이 전부 다 땅을 살피는 게 뭐 먹을까? 저 먹을 수 있나 없나?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느라고 땅을 쳐다보는 병립처럼 내가 어떻게 땅을 정복할까? 땅의 것을 내가 차지할까? 더 많이 차지할까? 이 병립의 삶을, 병립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야. 그 병립을, 병립의 인간이라는 게 털없는 원숭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도 이걸 채우려고 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수성을 채우려고 신앙을 열심히 해요. 이걸 채우려고. 종교인들이 내 죄를 고백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진짜 죄의식이 있나?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있나? 신학적인 언어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게 아니야, 죄의식이. 신학을 하는 것도 이걸 채우려고 한다니까? 수성을 만족하려고 신학을 한다니, 기도를 하는 것도 장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치는 거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성을 찾아서 직립의 인간을 되려고 기도하는 거야. 인간이 나 이렇게 올라가려고 니 내려가는 걸 이걸 정리를 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타락에 답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도 타락된 기도를 한단 말이야, 종교인들이. 이건 전부 타락된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적으로는 동물을 벗어났어요. 이 과학의 발달이라는 게 동물을 벗어났잖아. 그죠? 짐승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완전히 동물하고 구분됐어요. 원시인은 동물하고 인간이 별 구분이 안 되죠. 원시인은, 위계인들은. 저 아프리카에 오지 가면 뭐 동물과 사람이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런데 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지적으로는 동물을 완전히 벗어났어. 수성을 벗어났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대로 짐승과 같은 타락된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 신앙을 하나? 왜 종교를 믿나? 짐승을 벗어나려고. 수성을 벗어나서 신성으로 가려고. 수성에서 인성이 아니에요. 인성에서 신성으로 가려는 거야, 인간은. 인간은 신성과 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신성으로 수성을 주관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걸 위해서 신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도 직립학문과 병립학문이 있다는 거야. 과학은 병립학문이에요. 과학은 자연과학, 자연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지식은 병립학문이고 종교는 직립학문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거든요. 신성을 찾아가는 게 이게 종교야. 과학은 자연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병립학문이고 종교는 직립학문이다. 직립학문인데 그런데 신앙을
병립 신앙을 한단 말이야. 신앙을, 신앙도. 내 몸 편하자고 신앙하는 거야. 내 잘 살자고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데 성인들이 어떤 분들이냐? 성인들이 완전히 짐승을 벗어났다는 거야. 짐승을. 인성에서 신성으로 가신 분들이 성인이야. 이수나 석가나 노자나 공자나 이런 분들이 다 신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직립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직립의 의식.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직립 인간으로 나온 게 누구냐? 예수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병립으로 떨어졌거든. 아담이 타락했다는 거는 병립으로 떨어진 거예요. 동물화 돼버려요. 수성으로 떨어졌다. 수성으로.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처음으로 직립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신성을 알고 수성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주관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나 석가나 이런 어른들이 우리에게 선물한 게 뭐냐? 생각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을 선물한 거예요. 이 신성에 대한 생각을 선물했다는 거야. 하나님 신에 대한 생각, 인간이 뭐냐 하는 생각. 여기 투자하면 돈 벌고, 이것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것 먹으면 뭐가 좋고, 이건 수성이야, 수성.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생각에 대한 선물을 성인들은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신성을 찾아가는 거다. 직립인간이 되는 거다. 직립인간. 병립인간에서 직립인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성인들은 우리의 뭐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의 목표야, 목표. 우리의 희망이야, 희망. 신앙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님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 우리의 모델이다, 모델. 인간이 가야 할 모델. 부처는 인간이 가야 할 모델. 무슨 모델? 신성에 대한 모델이에요. 수성에서 인성으로, 인성에서 신성으로 가야 될 모델이에요. 모델은 뭐예요? 내가 닮아야 될 일이지. 그게 내 목표야, 목표. 그런데 어떻게? 이거 신앙하거든, 전부 다. 전부 종교야, 신앙이야. 그러니까 뭘 해요? 전부 기복이야, 기복. 기복. 기복이야, 기복. 기복은 수성입니다, 수성. 기복은 수성입니다, 수성. 그 짐승 생각이에요, 그게. 종교를 믿으면 뭘 믿으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전부 다 그게 타락한 짐승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게 아닙니다. 종교는. 병립에서 직립으로 가자. 수성에서 인성으로, 인성에서 신성으로 가자.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예수는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인간 이하로 여기서 본 신이죠,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신이야. 여기서 보면 나와 같아, 나와 같아.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게 있어. 왜 사랑을 배웁니까? 왜 자비를 배웁니까? 덕을 배웁니까? 왜 도를 배웁니까? 이거 다 내 속에 있는 거야, 이게. 내 속에 잠자고 있단 말이야.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노자가 일깨워주고 공자가 일깨워주고 석가가 예수님이 그걸 일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나같이 되자. 너도 나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립신앙을 하나 직립신앙을 하나, 내가 병립의 생각을 하나 직립의 생각을 하나. 병립은 짐승들이 가는 길이에요. 인간만이 직립하는 거예요. 직립의 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